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는 버닝 서버 월드 리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고지기 뭐 없겠지요. 한번 확인해주고. 좋았습니다. 페어리어트 6개 좋았습니다. 캐시 처분 안 들어가지고. 자,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리프를 이동하세요. 이럴 수가. 아, 연합 성장의 비약을 삭제하고 말을 걸어달라. 레벨업 해주고요. 아, 이런. 스카니아, 루나, 엘리시움만 이동하며 9월 20일 점검 이후는 캐릭터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무르흥도장, 신고 리스트, 창고에 보관 중인 아이템, 길드 연합이 되어 있는 경우, 결혼 중인 경우, 아, 결혼 중인 경우 이혼을 해야 되는군요. 쿠폰함 선물은 삭제된다. 조기 마감이 될수 있다. 빨리 가야 되겠군요. 아주 무섭습니다. 빨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마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월드에 슬롯이 부족합니다. 아니, 제가 캐릭터 삭제했는데요. 얘 죽었는데? 아, 삭제를 해야 되는군요. 아, 됐나요, 이제? 다시 버닝 숲을 들어가고요. 아, 이제 이동을 합니다. 막히기 전에요. 스가니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러면 이제 월드 리프 이전이 완료됐는데요. 아, 여기 있죠. 위치 변경을 해줍니다. 바이퍼 1레벨은 뭐야? 뭡니까, 이거 바이퍼 1레벨은? 저 오류는 뭡니까? 여태까지 저렇게 표시가 됐나요? 다시 닫아주고요. 여기로 가야 되겠군요. 241이니까. 아, 버닝 서버에서 먼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캐릭터가 넘어오는데요. 뭐야? 아주 지 맘대로 맵이 다 이동이 되는군요. 아, 우리 먼치 심심이하고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버닝 서버에 먼지 심심이하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템들은 이제 골드애플의 잔해물과 티타늄하트, 배지 오브 도나르 등이 있는데요. 비숍에 뭐 있나 근데? 있긴 있군요. 요거 있고, 요거 있고, 요거 있고. 아, 이렇게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비숍의 잔해물이지요. 요 정도만밖에 없지 않다. 이제 더 있나? 아, 좋았습니다. 가져온 거를 팔긴 해야 되니까 얼마나 되는지 한번 봅시다.
배추 오브 도나르. 아, 도나르 16억이로군요. 아, 17억에도 팔렸군요. 19일이면 언제야? 어제네. 어, 많이 팔렸네. 아, 그렇군. 페어리 아트. 아, 페어리 아트 23억인가요? 아, 20억 정도 때 좀 들어가고. 티타늄 하트. 아, 비슷하네. 23억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 물방울속 193백 개가 있군요. 아, 2150만원. 아, 좋았습니다. 아, 악몽의 시도자. 2억만, 2억. 좋았습니다. 이 정도밖에 없나요? 아, 흑금방지 100%. 아, 3000만원. 아, 좋았습니다. 아, 루시, 위대한 루시드도 있지. 아, 75억. 아, 수완 판타지아 102개. 아, 1억 2000만원인데 얘만 사면 1억 4500만원으로 올라가는거지. 그렇고. 어, 루시드의 날개. 아, 1억 1000만원. 아, 오케이. 아, 이 정도인가요? 나머지 없는 것 같은데. 아, 다마스커스. 이거 얼마야? 다마스커스. 아, 8억 5천. 아, 싸네. 이거밖에 없네요. 하긴. 아, 그냥 대강 팔아야겠는데? 아, 그래도 좀 조금만 욕심내고 한 13억만원 해볼까? 아, 오버겠지? 12억 할까? 내리면 되니까. 얘는 팔고 나머지는 쇼먼치로 옮겨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경매장에 올릴 여유가 없으니까. 아, 그렇지요. 가방도 있습니다. 교환. 다 옮겨.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먼지 심심을 주면 안 되겠다. 얘가 창, 소비창이 자리가 없으니까. 잠깐만요. 아, 얘도 옮기기 귀찮아 죽겠네. 마스터 스텔라 데미지 스킨 어디 갔어요, 제꺼? 마스터 스텔라 데미지 스킨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 갔지? 마스터 스텔라 데미지 스킨이 안 보이네요? 어, 이거 월드 이동인가? 아, 아니네. 어, 마스터 스텔라 데미지 스킨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여기 있구나. 나머지 다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아, 옮기는 거 보여주는 이유는 뭘 가져왔나 보여주려는 거죠. 아, 귀찮다. 옮기기. 아, 영롱이도 있네. 아, 창고로 옮길 거라. 다시. 장비는 다 옮겼나? 아, 이것도 팔아도 돈 나오긴 하겠다. 아, 이노센트. 아, 그렇지. 아, 순백이. 아, 이건 또 다 언제 정리하니. 아, 이 잔해물들. 아, 자리 없다. 나머지는 따로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여기서 익스트랭 골드가 들어오는 거죠. 아, 여기도 검은 사슬인데. 자리 있나 본데? 아, 있구나. 아, 잠깐만요. 아, 약초도 있는 것 같은데? 약초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아, 다음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네요. 너무 많아.
주원이 제일 낫지 않나? 아, 급한 거 아니니까는 뭐 요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다음은 옮깁시다. 아, 이것으로 버닝 서버 가져온 것들 영상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옮길까요? 맞지. 큐브들이 거의 다 남아있군요. 경험치 쿠폰 골드 에이플. 골드 애플 팩은 뭐야? 96개의 단풍 스태프. 어. 아,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아, 이것도 귀찮다. 아, 이거는 창고로 넣으면은 어떻게 빼는 거냐면은 같은 모험가라 가지고. 어, 본 파이퍼로 들어가면은 이제 모험가끼리 캐시 공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경험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같이 넘어옵니다. 일단 아, 꽉 찰 정도로 많이 있어요. 10월 8일까지 아, 이거 잘하면은 빡빡하겠는데. 잠깐만, 날짜를 생각해야겠는데. 와, 잘하면 다 날라가겠어. 잘못하면 어쨌든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곧.